직접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말 이쁘게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연습한다고 여자애처럼 맞지? 어디에서? 뭘 어디서 들어오건 비밀이지. 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남자도 없어요. 있다는데 그 남자친구 엄마가 얘기했다는데 예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엄마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삼촌이 잘못 알았나 보다, 그치? 그러고 이번 남자애들은 어? 처음에 잘해도 중간 보면 행동이 다 달라요. 아, 남자들이 변하는구나. 그지? 처음하고 끝이 똑같지 않고. 그 예서가 실망했구나. 네, 다 싫죠. 다 싫어. 아,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이르지. 그래. 그럼 여자친구에 다 참으래요. 참을 수 없는 말을 해도 참으래. 참을 수 없는 말을 해도 참으래. 남자친구놈들이 말이야, 우리 딸들이 이렇게 이쁘고 착한 거 왜 몰라주지? 그지? 어떤 친구가 좋은 거 같아? 어떻게 하는 친구가? 일단 착하고. 착하고. 얌전하고, 공부할 때 얌전하고. 공부하게 얌전하는 거, 얌전하게 공부하는 거. 밥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그런. 아. 오케이, 경제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해? 가진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러면? 중간이요. 중간. 너무 많으면 놔둘 데도 없고. 아, 돈을 놔둘 데가 없고. 욕심 부리는 것 같아. 하이파이 멋있다. 위에서 멋있다. 이게 나보다 낫다. 되게 건전하네. 준이 오빠는 어때? 네가 볼 때? 옛날에 명준이가 동생을 바꾸자고 준이한테 얘기했대. 여동생을 바꾸자고. 왜? 명준이는 비니가 좋다고. 그래서 준이 오빠한테 준아 우리 동생 서로 바꾸면 어때? 그랬더니 준이 오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동생 바꾸자고 명준이가 얘기했을 때. 싫다고 할 것 같아. 준이 오빠가 그랬대. 다 필요 없으니까 둘 다 데려가라 그랬어. 비니는 말 잘 안 듣거든. 잘. 아니에요. 잘해? 아빠는 맨날 나만 못 듣는다고 하고. 맞아. 아빠가 잘못 알았다. 우리 비니는 잘해, 예서야. 꽃이 비나. 어? 우리 비니는 아빠가 간지름 때우면 그 잡고 있다가 뻥 터지지. 알았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 알았어. 진심으로. 잘 안 봤으면 말을 안 했어요. 안 들었으면 말을 안 했어야죠. 아, 그러게. 내가 잘못.